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인벤터 옵션 설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옵션 설정한 여러분 인벤터 버전은 인벤터 2019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그러나 인벤터는 여러분 이제 버전마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옵션 설정 보시고 다른 버전도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벤터를 실행하시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옵션을 클릭합니다. 우선 여러분 맨 처음 일반 탭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거는 텍스트 모양이 있죠. 여기 보시면 크기가 있습니다. 인벤터는 크기가 여러분 이제 8이랑 9뿐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글자를 크게 보는 게 좋기 때문에 9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주석 축적이라고 있죠. 이거를 이제 못해도 한 2에서 뭐 3 정도, 저는 보통 한 2.5 정도 씁니다. 그래서 2에서 3 사이로 조금 더 키워주시는 게 좋아요. 저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인벤터 스케치를 할 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점이 나올 겁니다. 이 점 크기예요. 근데 이 점 크기가 너무 작거나 하면 당연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2에서 3 정도 그 정도로 쓰시면 돼.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네홈 시작 시 네홈 표시랑 최근 문서의 최대 수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벤터를 실행했을 때 앞전에 이미 실행된 이제 뭐 IPT나 여러분들이 설계한 이제 파일들 있죠. 그게 시작될 때 미리 저렇게 쫙 뜨는 건데 저게 보통 저렇게 해놓으면 인벤터를 시작할 때 조금 렉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저거를 사용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 시 네온 표시에서 저 최대 문서를 안 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 뭐 이건 한 10 정도 그 정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바꾸셨으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적용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색상 템에 넘어오시면 이제 여러분 요거는 어떤 설정이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뷰포트 같은 게 있죠. 그 색깔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것도 뭐 사람마다 조금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배경을 뭐 흰 색깔로 하고 보통 사용을 합니다. 인벤터는 왜냐면 강의할 때 이제 선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건데 나는 흰 색깔이 너무 좀 눈이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뭐 하늘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겠고 나는 뭐 배경 색깔이 좀 검은색이 좋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뭐 고대비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저를 안 따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해보시고 나는 저 배경 색깔이 편하다 그리고 저 선이 더 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거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배경에 보시면 색상이라고 있죠. 이건 한 개의 색상만 사용하겠다 그 말이고 이건 이제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사용하겠다 그 말이고 이거는 배경이다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넣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일색상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런 반사 환경이라고 있는데 이걸 눌러보시면 기본값이 크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크롬값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렌더링 걸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걸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 인벤터 어셈블리 강좌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은 렌더링을 나중에 해서 포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꾸실 분들은 이 두 번째 반사 환경 맵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열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런 강조 표시라 돼가지고 향상된 강조 표시라고 했죠. 혹시 이거 체크가 되어 있으면 꺼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은 국가시험 칠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혹시나 어셈블리를 배우실 때 보시면 이게 체크가 만약에 돼 있잖아요. 그럼 부품을 잡으면 이 부품이 이렇게 조금 벌겋게 나옵니다. 벌겋게 나와서 좀 이제 보기가 힘들죠. 선 같은 게 잘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체크 해제해 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셈블리 혹시나 배우실 분들은 잡으면 이렇게 뭐 선만 위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체크를 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화면 표시 탭에 오시면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런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있죠.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꿔주세요. 이게 한마디로 기본 값을 모서리로 음영 처리로 바꾸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면 꼭 여기 보시면 텍스처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거 체크 확인 안 하신 분들이 보통 어떤 질문을 많이 하냐면 널링 모델링 있죠. 널링 모델링 했을 때 널링을 여러분 저희는 이제 맵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범프 맵으로 여러분 모델링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저 텍스트가 안 커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널링 모델링을 하고 널링이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쌤 저는 널링이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이 많기 때문에 저거는 꼭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보시면 광선 추적 사용이라고 했죠.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국가시험만 치시는 분들은 이걸 체크 안 해도 되고 이제 제 어셈블리나 포폴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능인지는 제가 나중에 포폴 강좌랑 어셈블리 강좌를 들으신 분들은 자세하게 저걸 설명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설정을 다 했어. 근데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 이거를 안 바꿔주시면 망구 설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설정 다 하고 꼭 문서 설정 사용하지 마시고 밑에 응용 프로그램 설정 사용 이거를 바꿔주신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뷰 전환 시간이 있죠. 이거는 이제 현재 기본값이 이건데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너무 느려서 못 써.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벤트에서 나중에 부품을 이렇게 뭐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뷰 전환을 할 때 있죠. 이런 식으로 뭐 뷰 전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뭐 뷰 전환이 되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느리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느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빨리 나는 뷰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너무 짧게 나지 마시고 조금만 띄워주시면 돼요. 한 0.08, 0.09 한 요정도 내놓고 저는 보통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눌러보시면 그래서 저걸 저렇게 좀 짧게 설정을 해놓으면 여러분 여기서 뷰큐브를 이렇게 돌리면 좀 빨리빨리 빵빵빵 하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죠. F6번들은 홈뷰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 뷰 전환이 엄청나게 빨리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설계를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저거를 줄여주시면 돼요. 현재로 저는 이제 요거를 쓰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3D 마우스라 해가지고 가격이 조금 비싸요. 한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합니다. 근데 실무자들은 많이 쓰고 있죠. 이게 보시면 뷰가 엄청나게 이렇게 세세하게 진짜 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뷰 전환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돼.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홈뷰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아이템도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카페 스태프분들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실무 가시면 엄청나게 많이 쓸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선이고 좀 비싼 거라서 40만 원이지 좀 싼 거는 10만 원짜리 3D 마우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보시면 중동 동작이라고 했죠. 여기 보시면 방향 판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캐드를 보통 하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오토캐드가 마우스 휠을 이렇게 위로 쭉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줌이 되죠. 근데 얘는 반대로 아웃이 돼. 밑으로 내려야지 줌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불편해. 오토캐드를 하다 오면. 그리고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인벤터랑 솔리드웍스는 이거를 반전하는 기능이 옵션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 이거는 그냥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적용 누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원래 오토캐드에서 줌 아웃 하듯이 이런 식으로 커서의 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쪽에 보시면 여러분 로컬 좌표계 정렬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값이 최소 회전 수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보통 그냥 로컬 좌표계 정렬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3D 모델링을 하겠죠. 그럼 3D 모델링 하기 전에 보통 스케치를 하는데 뭐 스케치 한 다음에 돌출이나 이제 그런 걸 자동적으로 할 때 저기 최소 회전 수행으로 되어 있으면 그 스케치에서 뭐 돌출하는 뭐 최소한의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돌출이나 다른 명령을 했을 때 방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왜냐면 그 뷰에서 최소한의 회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아래쪽에 뭐 로컬 좌표계 정렬을 해놓으시면 우리가 뭐 스케치를 한 다음에 돌출이나 모델링을 할 때는 무조건 로컬 좌표계 고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잡혀버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모델링할 때 저 로컬 좌표계 정렬로 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 밑에 걸로 하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오시면 여러분 품질, 성능, 안전 이렇게 했는데 나는 내 컴퓨터 성능이 그닥 좋지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안전하시면 되고요. 나는 내 컴퓨터 성능이 어느 정도 중간급이다 그러신 분들은 성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 컴퓨터 성능이 저처럼 허벌나게 좋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품질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 그냥 뭐 안전, 품질을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에 맞게 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속도 향상을 원하 하신 분들은 좀 안전이나 뭐 성능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스케치 탭에서 여러분들이 설정해야 될 거는 구속 조건 설정해 보시면 요 설정을 누르십니다. 그럼 따로 이렇게 윈도우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전부 다 체크 해지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스케치를 할 때 옆에 막 구속 조건 뜨고 막 그러면 좀 복잡하고 좀 보기가 짜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다 체크를 해지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 다음 다음에 화면 표시에서는 여러분 이제 축만 체크해놓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축이 있어야지 십자선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디가 중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축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있죠. 저것도 체크를 해지해주시는 게 좋아요. 저기 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오토캐드에서 동적 입력이 있죠.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끄는 거 그게 있으면 더 귀찮고 보기 힘들고 컴퓨터도 좀 느려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크 해지한 다음에 적용을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체크를 여러분 전부 다 해주시면 돼요. 메뉴에 거 빼고 이거 체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체크하고 맨 밑에 거는 체크를 안 해줘도 됩니다.
이거는 왜 체크를 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스케치를 한다면 돌출 같은 걸 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위에다 또 스케치를 하면 바로 자동 투영이 됩니다. 선생님 저는 3D 평면에 스케치를 했는데 자동으로 투영이 안 돼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옵션 설정 강좌를 잘 안 보고 저거를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저거는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전부 다 제가 체크한 것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품 탭에서 보시면 이제 새 부품 작성 시 스케치라고 있죠. 이거를 뭐 XY 평면으로 해놓고 씁니다. 이것도 솔직히 사람마다 달라요. 나는 기본적인 스케치를 잡을 때 뭐 XY 잡겠다, YZ 잡겠다, 뭐 XZ 잡겠다.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XY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XY 평면의 스케치를 일반적으로 잡아요. 원래 기본값 새 스케치물 없음으로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부품 파일을 여시면 스케치 평면이 자동적으로 안 잡혀있고 여러분들이 실행하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그냥 수동으로 잡는 게 더 편하다 그러신 분들은 저걸 쓰시면 되겠고 나는 자동으로 XY에 잡히면 좋겠다 그러신 분들은 XY에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검색기 피처 노드 이름 확장 정보 표시라고 했죠. 요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건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이 비스톤을 모델링을 했다 그럼 옆에 보시면 뭐 새 솔리드 곱하기 50mm가 올라갔고 뭐 필레가 얼마 들어갔고 목닦이가 얼마 들어갔고 다 나오죠. 9mm 이렇게. 근데 저거가 체크 안 돼 있으면 옆에가 어떤 작업을 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저거를 체크해 놓고 씁니다. 그 다음에 조립품 탭에 오시면 여기 관계 이름 뒤에 구성요소 이름 표시 그 다음 다음에 배치 및 고정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뭐 어셈블리를 안 하신 분들은 저걸 굳이 체크 안 해도 되지만 혹시나 또 어셈블리나 포폴 강좌를 들으신 학생분들 있으니까 요거 두 개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뷰 탭에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상태 막대라고 있습니다. 이 상태 막대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인터페이스 맨 밑줄 보시면 저기 준비라고 나와있죠. 요 밑에 갖다 대는 거. 이게 칸만 차지하지 조금이라도 화면을 넓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지해주시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넓게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서 탭은 끄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문서 탭이 끄지면 부품이 여러 개 열렸을 때 선택을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문서 탭은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옆에 이게 모형 트리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 모형 트리가 없어졌어요. 막 그런 학생들이 있어. 그거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모르고 풀어버린 거야. 그럼 이게 모형 트리가 없어. 그럼 우리가 편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형 트리가 없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온 다음에 모형을 체크해 주시면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 선생님 저는 오른쪽 이 탐색마크가 또 없어졌어요. 그런 애들도 있단 말이지. 그거는 여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탐색마크를 이렇게 체크를 다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뷰큐브가 또 없어졌어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뷰큐브가 없어졌다 그러면 다시 사용자 인터페이스 온 다음에 뷰큐브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럼 탐색막대 보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타일을 바꾸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타일이 안 나와있죠. 그럼 요 밑에 보시면 화살표 있죠. 뿅 누르시면 뿅 나옵니다. 여기서 비주얼 스타일을 체크해 주시면 여기 뿅 티 나오고 그러면 이거를 눌러가지고 뭐 와이어프레임 뭐 그 다음에 모서리 음영 처리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제 인밴드 단축키를 쓰실 분들은 그걸 쓸 거기 때문에 이걸 굳이 안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타일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위에 툴바창이 이렇게 아주 조그매졌어요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게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다시 커져요. 이거는 아주 작게 없애버리고 크게 누르다 보면 나와. 누르다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혹시나 작아지거나 하면 요 끝에 요거 화살표를 누르시면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도구 탭에서 사용자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리본 메뉴랑 그 다음에 키보드 이제 단축키를 여기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인벤터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단축키로 하는 캐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위에 이게 리본 메뉴거든요. 리본 메뉴로 그냥 클릭 클릭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강의나 여러분들이 어드 강의들을 들으셔라도 인벤터를 단축키로 쓰면서 하는 이제 그런 강사들은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유독실이 단축키를 좋아하고 뭐 게이밍 기어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벤터도 단축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근데 인벤터도 여러분 자체 단축키가 따로 있어요. 뭐 이렇게 아이콘에 갖다 대보시면 단축키가 나오죠. 근데 원 단축키가 뭐 컨트롤 시프트 C야. 솔직히 저 컨트롤 시프트 C 누를 사이에 그냥 이거 클릭하는 게 더 빠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 안 해요. 단축키 설정 보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이제 보시면 인벤터는 거의 단축키가 일반적으로 설정이 안 돼 있죠. 이게 단축키가 아예 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클릭 클릭해서 이제 보통 인벤터를 해요. 근데 뭐 세점 직사각형 단축키 쓰겠다 그럼 누르신 다음에 뭐 1 한 다음에 그냥 다른 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저 명령어가 1번으로 설정이 된 거예요. 근데 인벤터는 단축키 만들기 어려운 게 이제 2D 명령어, 3D 명령어 그렇게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벤터 단축키 만드는 건 여러분 정말
좀 어렵고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 단축키 만드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 인벤트 단축키를 사용하실 분들은 정규 강사 학생분들은 이제 해당 강사 1강 옆에 첨부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이제 DC 유틸리티 폴더 안에 DC 단축키 폴더 안에 저렇게 확장자가 XML로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학생들은 저희 이제 나학경 DC 전산응용 기재도 기능사 실기책을 구입하신 분들만 저희가 현재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카페 도서인증 게시판에 보석 등업을 신청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등업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등업이 되시면 바로 밑에는 도서인증 전용 자료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게시판에 첨부 파일로 저 파일을 넣어놨기 때문에 저걸 다운받아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저 인벤트 단축키 여러분 어떤 명령어를 단축키로 만드느냐 목록을 제가 밑에 PDF 파일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안쪽에 전부 다 제가 만든 단축키 설명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벤트 단축키 설정은 뭐 어떻게든 리스트 같은 건 아닙니다. 오로지 인벤트 자체적인 기능 안에서 그냥 단축키만 제가 편하게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걸 설정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뭐 국가시험에서 여러분 미리 설정된 단축키는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부품을 그려보라고 제 단축키를 지급해드리지만 국가시험에서는 이렇게 미리 설정된 단축키 파일은 사용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벤트를 원래 없는 단축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은 여러분 전국에 저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인벤트 정규 강좌에서는 초반에 뭐 기초 설명이나 한 예제 한 3번까지는 저도 단축키를 전혀 안 씁니다. 원래 그 기능 명령 아이콘들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도 아셔야 되니까 기초 때는 단축키를 하나도 사용 안 하고 원래 아이콘이 어디 있는지 다 알려드리고 나중에 조금 익숙해졌을 때 제가 강의를 좀 빨리 해야 되니까 그때는 저도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규 강좌에서는 원래 단축키랑 원래 기능을 전부 다 설명해드리고 기본값을 다 배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 단축키를 알려드립니다. 전부 다 강좌가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단축키 설정은 여러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가져오기 누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운받은 저 인벤트 XML 확장 단축키를 컨트롤 C를 합니다. 폴더에서. 그 다음에 여기 열렸죠. 여기다 컨트롤 V 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열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다 세팅이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정됨 누르면 이렇게 단축키가 나오죠. 원래 단축키도 있고 제가 쓰는 거는 제가 쓰는 것만 조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걸 일일이 다 설정하시려면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1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설정을 해놓고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해서 인벤트 옵션 설정 방법과 단축키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국가시험에서는 여러분 미리 설정된 단축키나 리스트 같은 거는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실무를 가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를 하시거나 그러면 무조건 단축키나 리스트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